자, 문제 4번. T분의 PV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영도시 1ATM 2.5 세제곱미터. 2.5 세제곱미터. 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2.5 세제곱미터 몰에 마이너스 1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요것을 우리가 다르게 적게 되면 세제곱미터 퍼 마이너스 1성이니까 분모에 몰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최적을 가지고 있다. 이 기체가 0도씨, 1ATM, 25도씨, 10ATM으로 압축할 때 변화 후 부피는 얼마나 되겠는가? 이렇게 묻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묻고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T분의 PV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T분의 PV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일 샤렐의 법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보일 샤렐의 법칙. T1분의 P1, V1. 이꼴은 T2분의 P2, V2. T2분의 P2, V2. 273 더하기 온도가 얼마? 제로. 자, P1이 1 곱하기 최적이 2.5. 자, 이꼴은 어떻게 되는가? T2가 나타내는 것이 25도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273 더하기 25. 그 다음에 압력이 10 곱하기 X.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이거 계산하는 원리는 아시죠? 이렇게 곱하는 값하고 이렇게 곱하면 서로 이꼴 관계가 성립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273 곱하기 10 곱하기 X. 그렇죠? 이꼴은 2.5 곱하기 298 이렇게 됩니까? 298. 그러니까 X 이꼴로 놓으니까 넘어가면 X 값을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도시가스 중에서 유체가 가스인 것은 이거는 요게 GAS 가스의 약자, AIR 에어 공기의 약자, OIL 오일의 약자, STEM 스팀의 약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뭐 이거 뭐 영어 뭐 영어를 묻는 문제입니까? 그죠? 아주 문제가 좋지 않은 문제가 됩니다. 자, 그다음 문제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6번. 특정 고압가스, 그죠? 사용 신고 기준에 대한 설명입니다. 특정 고압가스 사용 신고 기준에 대한 특징이다. 이것도 우리가 안전관리법에 주어져 있는 내용이 됩니다만은 여러분들께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장 능력이 250kg 이상의 액화가스, 액화가스. 그다음에 저장 능력이 30세제곱미터가 아니라 50세제곱미터 이렇게 되겠죠. 50세제곱미터 이상의 압축가스, 압축가스. 자, 그다음에 배관으로 특정 고압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 그다음에 액화염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특정 고압가스 사용 신고 기준에 되는 내용입니다. 그죠? 사용을 할때 신고를 해야 된다. 그죠?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2번으로 여러분께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복합재료 용기는 그 용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고 충전 압력이 얼마 이하여야 하는가? 이 복합재료에 대한 용기입니다. 그죠? 복합재료. 이 복합재료라고 하면 용기를 만들어낼 때 여러 가지 재료를 우리가 혼합을 해서 만든 용기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용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고 충전 압력이 35 메가파스칼 이하가 되어야 된다. 복합재료 용기의 기준은 35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안전관리 편에 주어져 있는 내용을 우리가 100% 다 외울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출제가 잘 되고 있는 비율, 한65% 이상 출제가 잘 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물론 이 복합재료 용기에 대한
충전 압력의 기준도 제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 한 문제 이렇게 수록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가스벽 안에 금속 재료의 성질입니다. 금속 재료의 성질. 자, 이는 연신율과 충격치가 증가된다. 연신율과 충격치가 증가된다. 그 다음에 압력 배관용 강관의 탄소 함유량은 0.2% 이하를 사용한다. 황동은 구리와 아연의 합금이다. 자, 요거 볼까요? 저는 이것을 외웠을 때 황구와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러면 청동은 청구주. 청동은 구리하고 주석, 황동은 구리하고 아연.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황은 고온에서 저결 취성, 황적 이렇게 했죠. 황적. 황은 고온에서 저결 취성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황구와 이것도 황동은 구리하고 아연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압력 배관용 강간 탄소 함유량은 0.25% 이하를 사용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런데 강제 중에서 피의 함유량이 많으면 연신율과 충격치가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감소된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금속 재료 자체에서 우리가 묻는 그와 같은 문제의 유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